안녕하십니까. 테크본 세계 MC 전하성입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일상에 들어오면서 테크 세상의 변화를 어느 때보다 빠르게 체감했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 테크본 세계에서는 2017년을 빛낸 최고 기술, 최고 아이디어 제품들을 선정해서 올해 IT 산업을 결산해 볼 예정이고요. 제4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한 앱 서비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IT를 더 쉽게, IT를 더 재미있게, IT를 더 깊숙이 이해하는 본격 테크 프로그램 테크 본색. 지금부터 테크 세상의 진수를 만나보시죠.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최고의 혁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오늘 테크사전에서는 2017년을 빛낸 기술 TOP5를 만나봅니다. 2017년을 빛낸 기술 5위,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감정지능 챗봇입니다. 뉴질랜드의 스타트업이 개발한 아바타 챗봇, 나디아입니다. 나디아는 웹캠을 통해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이해하는데요. 만약 사람이 표정을 찡그리거나 목소리 톤을 바꾸면 이 챗봇은 그에 맞춰 슬픈 표정을 짓거나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나디아는 감정지능 가상 에이전트라 불리는 베이비 X 기술의 기반에 개발됐는데요. 이 기술은 챗봇이 보다 정교한 수준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인공지능처럼 학습을 통해 감정 이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나디아. 앞으로 감정지능 챗봇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7년을 빛낸 기술 4위,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증강현실 제스처 컨트롤러입니다. 올해 인디고고에서 큰 화제를 모은 IoT 제어 조정기 헤요입니다. 헤요는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면 화상인식을 통해 집안의 IoT 기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탁자위 컵받침을 만지면 조명이 켜지게 설정할 수도 있고 마치 마법을 부리듯이 쉬운 손동작만으로 TV를 켤 수 있는데요.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헤요를 설치하면 집안을 스캔해서 3D 이미지 맵을 생성하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3D 맵을 연결시켜 특정 동작이나 특정 물건의 가상 버튼을 만듭니다. 즉, 집안의 모든 물건이 스위치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내 몸짓에 따라 집안 기기를 제어하는 기발한 IoT 기술. 우리 일상의 새로운 재미와 편리함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7년을 빛낸 기술 3위, 화이트보드 위에 펼쳐지는 자동 드로잉 기술입니다. 올해 킥스타터에서 큰 인기를 모은 자동 드로잉 로봇, 조토입니다. 실물 펜이 화이트보드 위를 자동으로 지나다니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즉시 그려냈는데요. 다양한 앱과 연동해서 소셜미디어 정보, 날씨, 일정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화이트보드 위에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알아서 지우고 알아서 그리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이 제품은 명화를 따라 그릴 수도 있는데요. 벽에 걸어서 매일 새로운 명화를 전시하는 액자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기하학적 모양부터 활자체 그림까지 완벽하게 그려내는 자동 드로잉 기술은 내년 3월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첨단 기술로 예술의 향기를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7년을 빛낸 기술 2위, 세계 최초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편의점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든 자율주행 편의점, 모비마트입니다. 스웨덴 스타트업이 만든 모비마트는 GPS 내비게이션과 각종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어 실제로 자율주행이 가능한데요. 고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모비마트를 불러올 수 있고요. 전용 앱을 통해 자신이 고른 물건의 바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결제가 끝납니다.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이 친환경 편의점의 지붕에는 4개의 드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고객이 앱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이 직접 배송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죠. 올해 5월 중국 상해에서 두 달간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이 자율주행 편의점은 2020년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첨단 기술이 우리의 쇼핑 문화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함께 상상해 보시죠. 2017년을 빛낸 기술 1위, 세계 최초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제트기입니다. 독일의 스타트업이 올해 세계 최초로 테스트 비행에 성공한 릴리움 제트입니다. 이 회사는 중국 텐센트 등으로부터 무려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는데요. 100% 전기로 충전하는 이 친환경 제트기는 한 번 충전에 최대 시속 300km로 약 300km를 비행할 수 있고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혁신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제트기를 개발해 승객이 부르면 날아오는 온디맨드 에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맨하튼에서 JFK 국제공항까지 단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에어택시. 사용화가 된다면 도심의 심각한 교통체증도 시원하게 해소될 텐데요. 전기 제트기가 가져올 미래의 교통혁신,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제4회 앱쇼 코리아에 참여한 화제 앱 서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연결해주는 대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젊은 스타트업입니다. 조인앤조인의 진혜수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인앤조인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가족의 대화, 그리고 세대의 소통, 그리고 연인,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조인앤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 5세에서 8세 사이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위한 그런 전기 배송, 놀이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이는데 모아 앱이 어떤 서비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모아 앱은요, 부모님들이 점점 바빠지고 맞벌이가 늘어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부모가 짬짬이 아이를 신경 쓰는데 계속 바빠지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나도 10분, 30분 이렇게 작은 시간밖에 나지 않다고 해요. 근데 그 작은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랑 어떻게 더 시간을 재밌게, 그리고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데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놀이 정보나 놀이 키트를 정기적으로 맞춤형으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능과 특징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메인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놀이 정보와 놀이 키트를 정기 배송하는 것이에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부모님들 바쁘시잖아요. 사실 어떻게 노는 것도 고민인데 앱에서 들어와서 또 찾으면 그것도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앱에서는 선택지를 많이 드리지 말자, 그냥 원하는 정보를 딱 맞춰서 나타나게 하자는 게 첫 번째 목표로 가진 기능이고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원하는 정보를 노출받게 되고, 두 번째로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하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찾고 키트를 찾았다면 정기적으로 배송을 받을 때 그냥 한 가지를 내가 배송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기 배송도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일지 모르잖아요. 아이가 좋아할지도 받아봐야 알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키트나 놀이 제품을 배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3일 이내에 한 가지 키트를 선택하시면 그 한 가지 키트만 구매하시게 되고요. 두 가지는 저희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부모님들의 만족도와 그리고 아이와의 행복, 즐거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배송되는 놀이 키트들의 종류가 궁금한데 어떤 종류의 키트들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키트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의 키트, 놀이 정보가 무엇일까? 근데 저희가 첫 번째로 잡은 것은 아빠들의 키덜트 트렌드가 있었고, 그리고 아빠들이 점점 아이들과 더 놀아주고 싶어 한다는 니즈가 커다란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먼저 잡자, 아빠와 아이를 잡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키트를 구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탕에서 아빠와 아이가 즐겁게 놀면 엄마들의 시간이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정말 육아에 힘드신데 엄마들이 시간이 확보되면 더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초점으로 키트를 준비했고, 그 분류를 해봤을 때 아빠들이 좋아하는 아날로그 키트 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빠와 아이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조립식 키트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여아들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실뜨기 놀이라든지, 그리고 여아들은 수집성 키트를 되게 좋아해요. 모으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종류의 키트도 저희가 구비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앱 기능 중에 그 대화 콘텐츠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해 보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어떤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개발이 된 건가요?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부모님들 인터뷰함으로써 이런 대화를 수집하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재밌게 대화할 수 있겠다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안산에 사무실을 두고 안산에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안산대학교의 석학유치원의 박은미 원장님과 박사, 유아교육학 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임주희 유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치원 선생님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대화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연락을 드려서 거기 대화 컨텐츠를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준 상태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타 앱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쓰고 있는 가족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저희가 베타로 사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다운받으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올려놓고 저희가 원하는 링크를 보내드린 고객들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수십 개 정도의 가구들만 사용하고 계신데 뭐 피드백으로는 사실 되게 기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바쁜데 맞벌이여서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는데 그냥 딱딱 배송해주니까 사실 너무 아이랑 놀기가 편하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가 좋았다 라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피드백 덕분에 더 의미 있고 뜻깊게 더 열심히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마케팅 전략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 카페 등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지도 많이 쓸 거잖아요. 마케팅 전략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마케팅은 저희는 타겟이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라고 봤을 때 입소문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많이 잡았고요. 그에 따라서 오프라인 맘카페라든지 아이러브 맘카페 같은 데가 있죠. 그런 곳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어머님들 만나고 있고 아버님들 만나고 있고요. 학당 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별적인 모임에서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부탁을 드리고 만나 뵙고 있고요. 그리고 안산 기반에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사실 대부분의 안산에 있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조금 조금씩 만나 뵈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으로 갈 텐데요. 그쪽에서는 이제 SNS나 역시나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에는 카페나 밴드가 엄청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터울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앱쇼콜에 참여하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앱쇼코리아는 제가 창업을 하고 제 개인적인 그런 니즈와 고민을 바탕으로 다니던 중에 첫 번째로 방문하게 됐던 전시회예요. 더욱더 제가 하고자 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앱쇼코리아 전시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상 참여를 하게 되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도 더 다짐할 수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은 가정과 더 많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놀이 정보와 키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가정에 더 화목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족과 사람을 더 따뜻하게 이어주는 그런 좋은 서비스로 발전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